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임영웅씨가 깜찍한 루돌프로 변신을 했습니다. 지난 22일 덴티스 임플란트 측에서는 공식 SNS를 통해 덴티스 임영웅 하드터리 JIP 짤 많음 주의 손이 근질근질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고이 간직해온 비하인드 컷 아낌없이 대방출해웅,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찰떡 루돌프웅, 사진 보며 나도 모르게 웃다가 잇몸 마름 주의 10장 모두 지금 바로 저장이라는 글과 함께 총 10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들 속에서는 빨간 루돌프 머리를 한 채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임영웅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임영웅씨의 깜찍한 포즈와 표정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임영웅씨가 장악할 거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소식이 현실화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임영웅씨가 크리스마스 특집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국내 최고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실검 1위에 등극할 정도로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던 소식인데요. 같은 날 22일 임영웅씨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는 2020년 12월 25일 오후 8시 보고 싶어요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포스터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포스터에서 임영웅씨는 안경을 쓴 채 루돌프 머리를 한 앙증맞은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있어 사랑스러운 산타로 변신한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포스터에는 크리스마스는 영웅이와 함께해요 라는 문구가 담겨져 있어 팬분들의 설렘은 더욱더 높아졌는데요. 이를 접한 팬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영웅님 덕에 성탄절이 행복할 것 같다,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영웅씨의 이번 크리스마스 특집 라이브 방송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오는 25일 오후 8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티바 두 마리 치킨 매장이 3개월간 새로 오픈한 매장만 4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서 2020년 8월 통계청 측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배달앱 시장이 2018년 4조 7,730억 원, 2019년 9조 877억 원, 2020년 상반기 9조 7,625억 원을 기록하며 매년 2배에 이르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국내 배달앱 시장은 최근 입점을 시작한 공공배달앱을 포함해 24개 이상의 배달 어플 주문 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연맹하고 경쟁하며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각 외식 브랜드 측은 브랜드 경쟁에서 승기를 거머쥐고 가맹 점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티바 두 마리 치킨 측에서는 최근 대형 배달앱 두 개 업체와 계약하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티바 두 마리 치킨 관계자 측은 지난 3개월간 새로 오픈한 매장만 40여 개에 달한다며 전속 모델인 임영웅의 파워를 실감하며 전국의 치킨팬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영웅씨의 효과가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매장 수를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불어 티바 두 마리 치킨 측에서는 강남구 대치동에 새로운 컨셉의 직영 매장을 이번 달 내에 오픈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영웅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소식인데요, 임영웅씨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수염을 기른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22일 TV조선 뽕숭악당 측은 오늘 23일 밤 10시에 방송될 뽕숭악당 예고편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예고편은 트롯맨들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했었던 당시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중 임영웅씨가 수염을 기른 모습이 공개가 되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임영웅씨는 자가격리 12일차에 수염도 깎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공개하며 수염을 한 번도 안 자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자가 격리하는 동안 길러보려고 한다라며 수염을 기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임영웅씨는 집에서 홀로 신발 커스텀에 조절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23일 방송이 되는 TV조선 뽕숭아학당은 자가 격리 특집으로 꾸며져 미스터트롯 탑6 멤버들의 최신 근황이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뽕숭아학당과 아내의 맛 두 번째 합동 수업이 펼쳐지며 집콕으로 즐기는 레트로 예능의 참맛을 선보이는데요. 이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 또 한 번의 자이언트 폭소 한 판을 예고했습니다. 트롯맨들의 예능감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아마팀과의 합동 수업 두 번째 시간에서는 첫 수업보다 더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전망인데요. 특히 미스터트롯 때부터 뽕숭아학당까지 뽕의 우애를 깊게 다지고 있는 트롯맨들과 3년 동안 스튜디오에서 울고 웃었던
끈끈한 아내에마 팀의 협동심이 강조되는 코너들이 펼쳐져 흥을 돋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동물탈을 쓴 상대 팀원을 알아내는 추리게임 너는 누구냐에서 트롯맨들은 깜찍한 동물 친구들로 변신해 귀염뽀짝한 매력을 대방출한다고 합니다. 또한 트롯맨들은 반과 반 사이 코너에서 아마 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뛰어난 텔레파시로 헷갈릴만한 동작마저도 척척 알아맞히는 찰떡호흡의 기적을 선보이는데요. 트롯맨들의 정답 퍼레이드에 아마팀은 급기야 트롯 반만 문제가 너무 쉽다 라며 항의했고 트롯맨들과 동일한 문제의 도전에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 측에서는 뽕숭악당과 아내의 맛의 출연자들이 모인 두 번째 합동 수업은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연말 선물 같은 특집이 될 것이라며 놓칠 수 없는 알찬 재미가 쏟아질 뽕숭악당을 통해 웃음의 카타르시스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임영웅 씨를 비롯한 트롯맨들이 출연한 TV조선 뽕숭악당은 오늘 23일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제가 지난 시간 임영웅 씨 히어로 뮤직비디오가 도합 1000만 뷰를 넘겼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먼저 김영수님의 댓글인데요. 영웅님 1000만 뷰 돌파 축하 축하. 우리 히어로 웅님 성실하고 반듯한 모습 많은 팬들이 선호를 하나 봐요. 우리 영웅님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요. 히어로 웅님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잠이 안 와서 웅님 노래 듣고 있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방송국 출근하세요. 웅님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최진기님의 댓글입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영웅님은 영원한 우리의 히어로. 올해에는 영웅님의 해, 내년에도 영웅님의 해, 후년에도 영웅님의 해, 길이길이 쭉 온 누리 우주 전 세계에 영웅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기도하렵니다. 사랑합니다.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신영숙님의 댓글인데요. 영웅님이 부른 히어로가 천만 뷰를 넘었네요. 영웅님 유튜브와 원더케이 유튜브 두 곳에서만도 천만 뷰가 넘었다니 여러 유튜브를 합산한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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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조회수네요. 와 히어로 대박 임영웅 대박 축하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소민호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의 소식이 기다려지는 이유 중 하나 너무 진행을 잘하시고 정확한 기사로 기쁨을 주는 별곰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주영님의 댓글인데요. 울 영웅님 축하해요. 늘 기쁜 소식 듣는 재미로 살고 있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정말 크리스마스가 단 이틀 남았는데요. 25일 임영웅씨가 선보일 크리스마스 라이브 방송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무조건 봐야겠네요.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